안녕하세요. 살림 말해줌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후회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후회할 일 없게 수많은 리뷰를 보고 제가 직접 구매하여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9가지 편리한 살림 꿀템 알려드릴게요. 더욱 자세한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말해줌. 음식을 삶아먹거나 찜요리를 할 때 자주 사용했던 삼발이 대부분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조리 후 사이사이 끼어있는 음식물도 보면 세척하기가 쉽지 않죠. 수세미는 물론 각종 홀드를 활용하여 구석구석 닦아줘도 이물질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편안하게 요리할 수 있고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다 사용하게 된 돔 스티머입니다. 일반 찜기 형태의 디자인으로 산발이와 같이 접혀지는 부분이 없어 세척이 간편하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사용과 열 전도율이 높아 빠르고 간편하게 찜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산발이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냄비와 높이가 맞지 않아 뚜껑을 닫을 수 없어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 돔 스티머는 냄비뿐만 아니라 곰솥, 궁중팬 등 다양한 쿡웨어에 그냥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또한 이게 좋은 게 뚜껑이 납작하지 않고 돔 형태의 디자인이라 요리를 할 때 수북하게 쌓아 올려서 조리도 할 수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먹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드시기 전에 그릇에 따로 옮기지 말고 그대로 냄비째 가져가서 드신다면 더욱 오랫동안 따뜻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무게 또한 무겁지 않아 조리하거나 세척할 때 힘들지 않았고요. 구석구석 끼어 세척하기 힘들었던 이물질도 힘들게 닦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더 편리한 요리를 원하신다면 돔 스티머 꼭 사용해보세요. 샤워를 하거나 세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치약이나 폼클렌징 주변에 물이 튀기 마련인데요. 바로 물기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물때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 매번 닦아줄 수도 없고 욕실 청소를 할 때마다 정리하기도 불편하였는데 치약거리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어렵게 구멍을 내거나 힘들게 설치할 걱정 없이 오타공 설치로 부착할 부위를 깨끗이 닦아준 뒤 치약거리대를 부착하여 치약을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은 치약을 다시 뺄 때에는 아래로 당겨서 빼지 마시고 왼쪽이나 오른쪽 옆으로 빼주셔야 고정되어 있는 치약거리가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치약 클립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클립을 활용하여 치약을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니 이게 또 은근히 좋더라고요. 튀지 않는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에도 도움을 주고 치약과 함께 튜브 형태의 폼클렌징이나 청소용품도 공중부양이 가능하면서 쉽고 간편하고 깔끔한 정리를 원하셨다면 오타공 치약거리 꼭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케이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케이블 타이로 주로 이용하여 정리하곤 하였는데 정리할 선이 추가로 생기게 되면 고정시켜놨던 케이블 타일을 다시 풀기보다는 잘라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재사용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 정리하실 때 케이블 타일은 내려주시고 이거 찍찍이 케이블 정리해 사용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벨크로 형태의 찍찍이로 되어 있어 추가로 전선을 정리할 경우 뗐다가 다시 붙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버리지 않고 재사용도 가능하고요. 지저분한 케이블 정리해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헤어 드라이기나 고데기와 같이 정말 다양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접착력 또한 기가 막힌데요. 정리하시기 전에 찍찍이 케이블 정리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 집 냉장고가 편의점 냉장고처럼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저희 집은 이렇게 음료를 구비해서 먹고 있는데요. 크기도 종류도 다른 음료들 때문에 정리도 잘 안 돼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먹고 싶은 음료가 안쪽에 있다면 꺼내 먹기도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살림 장비빨이 필요하였는데요. 바로 불편함을 한 방에 해결해준 꿀템 음료 디스펜서입니다. 이 음료 디스펜서는 편의점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음료를 채워놓고 하나씩 꺼내 먹을 때마다 앞으로 채워지는 형식의 디스펜서로 손을 뻗지 않아도 손쉽게 음료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에 민감한 우유 같은 음료들은 유통기한에 맞춰 안쪽부터 밀어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 걱정 없이 드실 수도 있고요. 크기별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종류별로 정리하기에도 너무나 유용하더라고요. 깔끔하게 냉장고 정리도 필요하고 편의점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음료 디스펜서 꼭 사용해보세요. 그 옷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인데요. 아 정말 매번 정리해놔도 칸별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밑에 있는 옷을 꺼내다 보면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옷들이 또 흐트러지니까 지저분해 보이고 아 스트레스입니다. 깔끔하게 넣을 수납함을 찾다가 구매하게 된 수납 트레이인데요. 이 수납 트레이는 내가 원하는 칸의 개수에 맞게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옷장 안에 칸칸이 넣고 옷을 넣어주면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에 반투명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 옷장이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니 너무 좋았고요. 또한 이렇게 부피가 작은 아기 옷들 같은 경우에는 수납함의 방향을 세로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납 트레이는 고급 PP 소재를 사용하여
충격에도 강하다고 하니 이런 플라스틱 소재의 서랍장보다 깨질 위험이 없어 아기들 장난감 서랍장으로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젖은 걸레로 가볍게 닦아만 주면 되니까 관리하기도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옷 정리에 고민이시거나 수납함이 필요하셨다면 이 수납 트레이 꼭 사용해보세요. 매주 토요일은 우리 집 이불 빨래를 하는 날인데요. 외출하는 옷은 매일 세탁하여 입지만 자주 청소를 해도 집안에서 생기는 먼지나 반려견의 털 이런 것들이 침구류에 묻기 마련인데요. 이런 이불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를 한다 생각하니 조금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이불을 세탁할 수도 없고 청소기를 활용하여도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득 침구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기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구매하게 된 침구 청소기인데요. 잠을 자면서 섬유에 남게 되는 사람의 비듬 및 머리카락으로 인해 번식하며 알레르기, 비염, 각종 천식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섬유 속에 숨어있는 이 진드기 및 박테리아를 이렇게 초고속 진동패드와 50도의 열풍으로 박멸을 해주고 흡입력 또한 만족스러웠는데 350W의 흡입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구에 묻어있는 각종 먼지들도 청소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매주 이불 빨래를 하였는데도 몸이 간지러운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또한 UV 살균 기능이 있어 진드기 박테리아 2차 번식도 예방해줄 수 있고 무선이 아니어서 살짝 아쉬웠지만 청소기의 전선이 넉넉한 길이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에는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무선보다 유선이 불편해도 더 힘이 좋다는 거. 또한 이 제품의 장점은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물세척이 가능한 점인데요. 필터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무게로 걱정하신다면 안에 또한 자주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청소하시기에는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뭐 청소는 남편들 시키세요. 아 이런 욕먹는데. 아 몰라. 뽀송뽀송한 침대를 만들어 우리 가족 건강 챙겨주자고요. 침구 청소기 꼭 사용해보세요. 국물이나 탕, 찌개 덜어먹을 때 국자의 손잡이 부분이 길어 냄비 안에 두고 먹기가 찝찝하기도 하고 방해도 되고 불편했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서빙 국자라고 하는데요. 서빙 국자는 레스토랑이나 뷔페 같은 곳에 가면 그 국자도 아니고 주걱도 아닌 음식 덜어먹을 때 사용했던 그 바로 그 국자인데요. 아마 다 사용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그것보단 조금 작은 대형 수저라고 생각할 만한 사이즈로 오목하고 넓은 헤드로 되어 있는데요. 국물 요리를 간편하게 덜어 먹을 때 정말 좋습니다. 제가 구매한 서빙 국자는 스테인리스 304 재질이라 녹슬지 않으며 아주 위생적이고 무엇보다 국내 생산으로 믿음이 가더라고요. 음식물을 덜어서 먹는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손잡이가 열 전도율이 낮은 PP 소재로 되어 있어 뜨거운 요리를 할 때 사용하기에도 최고입니다. 요리를 안 하는 저는 맨날 뺏긴단 말이죠. 무엇보다 라면 먹을 때 앞젓이 대용으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국물을 여러 번 떠먹는 고생이 없이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일반 국자와 달리 서랍장이나 수저통에 넣어도 공간을 크게 차지 않아 좋았고요. 손잡이 끝 부분에는 구멍이 있어서 걸어서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이쁘고 실용적인 국자나 대형 숟가락이 필요하셨다면 이 서빙 국자 꼭 사용해보세요. 두루마리 휴지는 여기에 꼭 넣어주세요. 반려견을 키우신다면 갑티슈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두루마리 휴지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휴지를 사용하고 난 뒤 여기저기 굴러가 있고 이렇게 자꾸 풀어져서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또 저희 아가는 두루마리 휴지만 보면 볼링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다 구매하게 된 휴지 케이스입니다. 정말 다양한 휴지 케이스가 있지만 이 휴지 케이스는 휴지심을 따로 빼지 않아도 케이스 안에 롤이 있어 롤에 휴지를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롤 하나 덕분에 휴지심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끝까지 사용하기에도 편리하였고 위, 아래 방향의 구분이 없어 사용하고 싶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이라 오염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였는데 매끄러운 PP 소재로 가볍게 닦아주기만 하면 되니 좋더라고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 케이스 위에 물건을 올려놓아도 물건이 잘 미끄러지지 않고 휴지를 케이스에 보관하니 먼지와 이물질도 보호해주니까 청결하게 휴지를 사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제품 저 제품 찾아보고 비교하면서 선택한 제품인데 너무 만족스러우니 고민하지 마시고 꼭 사용해보세요. 폼클렌징 사용할 때 이렇게 손에 덜어준 뒤 거품을 충분히 내주고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알았었는데 일찍 알았더라면 늙은 호박이 아닌 애호박 피부는 되었을 텐데 이게 폼클렌징 사용하다 보면 제품마다 양에 따라 거품력이 차이 나기도 하잖아요. 뭔가 거품이 많이 나야 잘 닦이는 기분 때문이라 거품이 잘 안 나면 과하게 사용한 적도 많았는데 버블 메이커를 본 순간 와 이거다 싶어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소량의 양으로 손으로 하실 때보다 더 풍성하고 더 쫀쫀한 게 뭐랄까 그 세안할 때 더 잘 닦이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나 버블 메이커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다면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엄청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직접 수많은 리뷰를 보고 구매와 사용하고 추천해드린 살림 꿀템들 어떠셨나요? 힘든 살림 말고 즐거운 살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좋은 꿀템 사용하고 계신다면 저에게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